이건입니다. 오늘은 닭에게 동해 등에 동해 등에 파리같이 생긴 그 날벌레. 어쨌든 동해 등에 애벌레를 현재 가져왔습니다. 좀 뭐야, 징그럽다 하는 사람 징그럽고 한데, 이게 인터넷에서 지금 네이버 쇼핑에도 그렇고 동해 등에 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닭에게 먹이는 뭐 아주 좋은 영양 먹이라고 합니다. 미럼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 동해 등에 이제 회사에서 그 농장하시는 분께서 이닭 키우는 우리 그닭 키우는 사람들한테 일단 뭐 홍보차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전 조금만 보낼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보내고 한 번도 이만치 많이 보내가지고 이걸 어디에 보관하고 관리할지 모르겠는데 냄새는 조금 부시한 냄새가 납니다. 뭐 유쾌한 냄새는 아닌데요. 자, 이거를 닭에게 지금 이제 저희 이현의 닭에게 한번 먹여보고자 테스트해보고자 지금 왔습니다. 한번 닭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그러워. 이렇게 이거는 큰 닭들 뭐 그다음에 이거 병아리 많이 먹을까? 병아리 좀 이게 말 그대로 구더기잖아, 구더기.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큰 닭들부터 먼저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과연 어떤 반응일까? 여보세요? 안녕? 나도 가지고 싶어. 자, 닭들이 현재 관찰만 합니다.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먹을까 안 먹을까? 탐색 중이네요. 자, 청개 한 마리가 왔습니다. 자, 청개 한 마리 왔고요. 현재 안 먹고 있네요. 자, 큰 닭들은 현재 안 먹고 있고요. 먹었습니다. 자, 큰 닭이 한 마리 먹으니까, 자, 다른 닭도 과연 관심을 가질지. 또 한번 먹고. 사료만 먹던 닭들이라, 지렁이 같은 건 처음부터 잡아주면 잘 먹더라고요. 저 회색 중계도 맛을 본것 같아요, 이제. 맛봤네. 계속 먹네요. 다른 닭들은 이게 뭔가 싶을 것 같은데. 먹는 애만 계속 먹습니다. 저 회색 충기만 계속 쪼아대서 먹네요. 자, 한 엽도 한 부리 꼭 해서 먹습니다. 시큰둥하네요, 아직. 본격적으로 먹방이 들어가나요? 자, 8분 정도 탐색이 끝나고 나니 이제 얘들이 본격적인 식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뭐잘 먹네요. 맛을 봤네요. 맛을 봤어요. 오. 오. 입맛에 맞나? 너희들? 응? 먹어보니 맛이 괜찮아? 오. 탐색 8분 만에 닭들이 본격적으로 맛점을 하고 있습니다. 맛점이라 하긴 그렇고 맛있게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아리에게 한번 던져줘 보도록 하겠습니다.